저희가 막 눈물 흘리고 울컥했을 때 선생님은 또 기분이 어떠셨는지. 근데 솔직히 해서 너무 고마웠어요. 네. 아 과연 이 친구들이 그 어렸을 때 나를 기억을 했었다가 네. 다 커서 예, 다 성장을 해서 30대, 40대 돼가지고도 나를 기억할 것인가. 예, 저는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니 세상에 그 수많은 그 친구들이 네. 나를 기억해주고 세상에 그 모니터를 보니까 계속 우는 거야. 유유유만 막 또 울컥 막 네. 계속 울어. 네. 나는 종이 접기 하기 바빠 죽겠는데. 그래서 내가 왜 우냐. 네. 어, 그랬더니 선생님 그동안 어디 가셨어요? 보고 싶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아, 선생님 눈물이 나가지고 네. 그 한 시간 동안 그 생방이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억지로 그 울컥대는 거를 참고 종이접기 네. 손 떨어가면서 한 번도 안 떠는데 네. 예, 손 떨어가면서 종이접기를 끝나고 네. 나중에 난리가 났었죠. 아, 아니 지금 저희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때 생각하니까 다시 울컥하거든요. 네, 아직도 제가 지금 눈물이 어, 또 선생님께서 울컥울컥하는 게 또 네. 울먹울먹 하시는 게 또 방송은 그대로 나와가지고 네. 원래 편집해달라고 했는데 네, 그래갖고 그 막 하는데 갑자기 이제 어휴 이제 끝났다 그러고 계속 막 글자는 뜨고 네. 뭐 선생님 사랑해요 뭐 계속 나와주세요 계속 나와줄 프로가 아니잖아요. 아유 그러고 세상에 이제 뭐 발표를 한다는데 네. 1등 이루는 거야. 아 그렇죠. 어 그래서 아 1등인가 보다. 네. 그리고 이제 막 그 한 시간 동안 하면서 막 울컥했던 게 있어가지고 네. 이제 카메라 뒤를 이렇게 봤어요. 네. 세상에. 카메라 감독서부터 작가들까지 다 울어. 세상에 카메라 감독은 남자가 막 눈물을 닦고 울고 있고 우리 작가는 덜포덕 앉아가지고 그치, 막 소련에서 우니 어. 그걸 보고 나는 안 울 수가 없는 거야. 그치, 그치. 저도 팍 터져가고 저도 울었죠. 어. 예, 그래서 나중에 감독님한테 네. 감독님 내 부탁 하나 있으면 할 때 뭐예요? 그래서 그 우는 장면은 좀 편집해서 빼달라 그랬더니 딴 거 다 빼도 그건 눕니다. 선생님.